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 네, 기억에 남는 사례가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에 왔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. 어. 저녁에 너무 심해져서 무슨 그 소보루빵처럼 몸이 엄청 부어오르고 오. 이렇게 막 숨이 가쁜 거예요. 어머니가 이제 몸보시더니 좀 심각성을 네. 느끼셨는데 어. 방바닥에 신문지를 이렇게 까시고 왜 신문지에다가? 그래서 어머니가 뭐 아시나 보다 해서 이렇게 다 벗고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붉은 소금을 저한테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. 그거 죄송한데 퇴마 의식이 아니에요? 제가 한가치 떴던 것도 아니고 악귀의 씨였어요. 아닌 것 같아서 엄마를 봤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그래서 잘 아 그 저기 악귀가 나가는 게 보였나 봐. 근데 그 두드러기는 그냥 바로 사라졌나요? 아니요 그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. 근데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근데 그 아플 때가 항상 병원 갈 수 없는 상황. 토요일 밤 11시 추러기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아무래도 아 내 새끼를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막 그럴 때. 아, 병원에 가서 병원 갔어요? 병원 가서 약을 먹으니까 바로 낫더라고요. 아~ 아니 그것도 진짜 억울한 게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이제 강원도 저기 사북 올짝에 살았었어요. 예. 뭐, 그 어릴 때 상황이 그때 오랜만에 우리가 진짜 거금들은 짜장면 온 식구들이 먹었어요. 시켜 먹었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짜장면 먹고 딱 조금 이따 내 동생만 얘가 말한 것처럼 진짜 두두두두 이렇게 막 두드러기 두드러기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. 얘가 막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우리도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네. 진짜 엄마 보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하더니 네. 그때 기억은 얇은 이불을 갖고 애를 이렇게 동생을 눕히고 네. 붉은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막 뿌리더니 이불 위로? 이불 위로. 네.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한 30분 있다니 이 두드러기 싹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내가 정말 40년 만에 얘가 툭툭툭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 그때 상황이 확 나는 거예요. 40년이 지났는데 맞아요. 일부러 내가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아, 그렇지.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서 자고 일하는데도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네.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체한 것 같다고 막 등을 두들기고 손가락을 따고 배를 밀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근데도 계속 너무 아파서 결국에는 응급실을 갔어요. 네네.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맹장이 터졌었는데 이런 경우 많지. 네, 이런 경우 그리고 이 배를 엄청 문지르셨어요.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, 맹장이. 네, 근데 저는 참았죠. 몰랐지. 근데 보통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문질러 주잖아요. 그렇죠. 문질러 주고 손 따고 이거 가장 약손이다. 약손 있지 않습니까? 약손. 예. 처음 배가 아팠던 게 금요일인데 병원을 일요일 날 갔거든요. 네. 그 사이에 복막염까지 번져서 아유. 지금까지 후유증이 좀 복막염.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? 진짜로? 네. 아 근데 그 복막염까지 갔을 땐 좀 진짜 미안하셨겠네. 그때는 제가 진짜 후회는 했죠. 근데 아들이 처음 아팠는데 제가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치. 계속 그런 식으로 따고 배밀고 해서 괜찮아졌어요. 하루 네. 이틀 지나 다음 날. 그렇지. 근데 인간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아프다니까 그러면 얘가 뭔가 다른가 보다. 그때 병원에 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어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. 일인데 내가 특별히 그날 얘를 복막염을 터뜨리려고 뭐 배로 들어. 그게 아니라는 거야. 그럼. 아유.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. 아유 아파.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